이야기는 다시 2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. 이혼 무효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이태준과 이혼을 하게 된 나보여. 누나! 누나! 누나 큰일 났어. 어? 왜? 일단 어디 좀 갈 데가 있어. 동생에게 이끌려 정미 씨의 쿠킹 스튜디오를 찾은 나보여는 이태준에게 벌써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. 뭐 벌써 다른 여자 만났나 보네.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자 기억 안 나? 어? 저 여자가 누군데? 아 잘 좀 봐봐. 누나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준 그 여자잖아. 아 왜 그때 누구 소개로 왔다면서 나한테도 인사시켜줬었잖아. 어? 오 맞네 그 여자. 놀랍게도 정미 씨는 나보연과 이태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었던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.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막힌 만남. 나보연은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니 왜 이러세요? 야, 얘들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냐고? 그동안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? 진짜 미치겠네. 우리 정말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만났다고요. 나도 억울하다니까요. 거짓말하지 마. 당신 내가 불륜녀라고 다 까발린다는 거야. 알고 보니 전 남편과 재혼한 여성은 씨와 씨가 결혼할 당시 축가를 불렀던 여성이었습니다. 씨는 이혼 이후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. 전 남편이 재혼한 사실을 들은 씨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씨를 비방하고 주변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. 또한 씨에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전 남편을 헐뜯었습니다. 결국 씨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.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거봐. 그러게 왜 괜히 엄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? 어떻게 벌금 좀 대신 내줘? 당신 끝까지 정말 아빠한테 정말 실망이다.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. 준이야 아빠는 나 이제 아빠 딸 아니야. 엄마 가자. 준이야 준이야.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철저히 기만한 이태준. 한때 단란했던 가족은 결국 철천지 원수가 되고야 말았습니다.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선택한 인생은 과연 행복할까요?